안녕하세요. 홀로율로입니다. 오늘은 김치 사발면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즘 밤 11시만 되면 라면이 너무 땡기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전에 스프랑 건더기를 먼저 넣을게요. 건더기가 들어가 있네요. 보시면 여기 김치가 여기 있어요. 미니 김치. 딱 그거예요. 건조 망고 같은 식감인 것 같아요. 근데 맛은 김치맛. 보이시나요?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일단 물 먼저 받아볼게요. 짜잔. 타이머를 가져왔는데요. 시간은 딱 3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을 기다리는 동안에 저희 집 강아지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한 마리 먼저 데리고 올게요. 잠시만요. 짜잔. 이 아이는 말티즈인데요. 이름은 소미예요. 먹을 게 있으니까 냄새를 맡네요. 소미는 이제 4살이에요. 아니, 몇 살이더라? 너 3살인가? 남자아이고요. 그리고 저는 강아지 3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소미인데요. 그나마 제일 얌전히 있어서 데리고 왔어요. 이제 먹방을 찍어볼까요? 짠! 다시 돌아왔습니다. 먹어볼까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보이시나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정말 맛있네요. 김치 사발면인데 김치를 괜히 끓였나 싶어요.
불편한데? 뜨겁습니다. 제가 뜨거운 걸잘못 먹어서 이렇게 면치기를 잘 못해요. 집에서 이렇게 먹는 것도 참 맛있는데, 그 등산할 때그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등산하시나요? 여름에는 등산을 잘안 하고, 가을, 겨울쯤에 시원할 때 그때 등산을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다니는 것 같아요. 좀 불었네요. 여기는 국물을 조금 부을게요. 다 부어야겠다. 일단 오미다차 한 잔 마시고 와인 아니에요. 소시지 아니 스팸도 먹고
국물이 완전 끝내줍니다. 사실 육개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김치 삼발면은 국물이 너무 맛있네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